5836님,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사 공부하고 있는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달달한 케이크 선물해주고 싶어요. 정치쇼의 이름으로. 드려야죠. 5836님께 커피 케이크 세트 저 두 세트 드릴 테니까 5836이 하나 드시고 그리고 따님 드리면 되겠네요. 자, 금요일 3부 일주일을 정리하는 코너 신삼변시대. 예, 오늘은 양변, 손변 두 변으로 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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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실 이런 저 소식은 저희가 참 전해드리기 싫은데 그죠? 또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코너가 코너다 만큼 이런 저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이성균 씨, 네, 갑작스런 비보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건 자체는 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성균 씨가 마약 의혹을 받고 있었죠. 네. 이제 공식적으로 입건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건데 형사 절차에서는 사건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판에 넘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공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다는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이 나는데 다만 이성균 씨 본인이 이 의혹으로 마약 수사를 본인이 피의자로 받기 전에 본인이 협박을 당했다면서 공갈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당사자들도 그대로 피의자로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에 관련 사건들 얘기 좀 해보고 다른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근데 손변 이거 그 원래 지금 이성균 씨를 협박했다고 이성균 씨가 고소했던 유흥업소 실장 그 사람은 구속이 돼 있고 이미 그런데 다른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이성균 씨가 그 3억 5천의 공갈 피해를 봤다라고 고소장을 접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3억 원은 이 협박했던 유흥업소 실장 A에게 넘어갔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누가 협박해서 했는지가 좀 불명했는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이 유흥업소 실장 A 씨와의 평소 지인으로서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 협박에 가담하거나 독립적인 범죄를 해서 5천만 원을 공갈로 이제 가져갔다라는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영장실질 심사 날에? 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신변 확보하기 위해서 구인장을 집행해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이 뭐 체포된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또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이 20대 여성이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또 그 법원 그 취재진 앞에 나오는 모습까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포착이 됐는데 일단은 이성균 씨를 협박한 사람 두 명에 대한 신원은 확인이 됐고 신병도 다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좀 구속영장 만큼은 이제 좀 심사숙고해달라라고 이제 동정표를 사기 위한 행위라고 해석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영장실질 영장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도주 또는 도주할 우려인데 여기는 도주할 우려가 아니라 그냥 도주를 해버렸으니까 영장 발부됐습니다. 네, 영장이 네. 발부 안 될 수가 없죠. 이건 게다가 발부됐고. 지금 사실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그 딱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 그 아이를 빌미로 다른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이승규 씨와 별개로.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A 씨라고 부르죠. A 씨가 20, 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호회 앱 그를 통해서 남성들과 좀 만났었고 그러고 난데 뭐 만났던 남성들을 상대로 해서 임신했는데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돈을 받아내고 실제로 출산을 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들에게 이게 당신 아이다 이런 식으로 뭐 돈 안 주면 이 사실 주변에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피해자만 알려진 게 최소한 5명이고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뜯어갔다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성균 씨 본인은 협박을 당해서 공갈로 돈을 넘겼는데 실제로는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성균 씨에게 알렸었거든요. 그래놓고 막상 받은 돈은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갔고 또 실제 텔레그램 같은 걸 보냈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한때 2층에 살았다고 윗집에 살았다고 하는 여성은 또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이런 범죄도 저질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균 씨 사망 이후에 뭐 이것저것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손변 이런 얘기들이 좀 최근에 보도가 됐어요. 제 기억에 한 세 차례 정도 포토란에 선 것 같은 인천 노년경찰서죠. 거기 출두할 때 그런데 이성균 씨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비공개 소환을 마지막 소환 때 요청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경찰하고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변호인의 주장은 네. 이미 두 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거부했다라는 게 변호인 측의 이제 입장이고요. 경찰에서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예 요청이 없었다. 네, 그리고 네. 일부 방송 기자들이 공개 소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완화된 어떤 표현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 이거 어차피 뭐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완곡하게 거절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이제 비공개 소환했다가 숨어서 들어가는 장면이 노출이 되면 피의자에게 더 손해다 이런 취지로는 설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예. 네, 어찌 됐든 1, 2차, 3차 중에 이제 3차 정도는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변호인의 주장도 일부 설득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따르면 이 미리 약속된 시간에 포토라인 세우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벽하게 이제 좀 훼손할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이렇게 혐의 사실이 명백하지도 않을 는 상황에서 공개 소환을 하고 포토라인에 세웠느냐 규칙 위반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질적인 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양변. 예. 이대로 만약에 이선균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하기 힘들죠.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의아하긴 해요. 이게 세 차례나 소상 조사를 했고 마지막 조사는 뭐 동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19시간에 걸쳐서 밤샘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마약 수사의 사실 기본은 그 피의자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없었고 정밀검사에서도 다 음성이었었고 결국 이성균 씨에 대해서 마약을 했다라고 지목한 건 이성균 씨에게 거액을 뜯어냈던 그 실장이라는 여성 그 여성이 둘이 있는 공간에서 마약인 줄 알고 했다 뭔가를 했다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이성균 씨는 수면제인 줄 알았다 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재판에 넘겨서 유죄까지 애초에 끌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점이 좀 마약 수사치고는 되게 좀 의아했다.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수사라는 것은 수사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수사의 필요성은 있었죠. 그런데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소한 침해시키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게 비례 원칙이잖아요. 단순 절도 사건을 예를 들면 살인 사건처럼 강도 높게 수사하는 건 비례 원칙에 위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사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국의 마약 조직들 수사하듯이 그런 강도로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주요 증거인 녹취록이 공개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과연 어떤 공익적인 필요가 있었느냐 조금 가십성으로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 수사의 가행성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았은 또 언론의 어떤 보면 좀 자극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피의자에게 너무나 심리적 압박을 줬다. 그래서 본인이 마땅히 져야 될 책임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너무나 몰아세웠던 거 아닌가. 이 사건의 실체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가혹했던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변은 어떻게 봅니까? 경찰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강압수사 없었다. 네. 그리고 언론에 우리가 저 리크한 거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강압수사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수사를 진행했던 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범죄 네. 얘기를 할 때도 뭐 정확히 여기에 맞아떨어진다 그 말씀은 아니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이 성범죄가 됐든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그 좀 선별원스님께 말씀도 잘 해주셨지만 그 19시간이 되는 밤샘 조사 가운데 물증이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19시간씩이나 조사를 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이성균 씨가 동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라면 동의 안 하고 다음날 오겠다니 며칠 뒤에 오겠다고 했지만 이성균 씨가 밤샘 조사 동의 안 하면 언론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조사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잠깐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건을 밝힌 것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들까지 거의 마구잡이로 좀 알려진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녹취록 같은 거는
초기부터 다 압수수색을 해서 경찰이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통째로 바깥으로 나갔죠? 참 좀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나 수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된 거라면 수사 기밀 유지 위반한 거고요. 이거 관련된 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징계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애초에 내사 단계인데 이성균 씨가 처음부터 터질 때 쥐드래곤도 마찬가지고 네, 똑같이 나왔었죠. 네. 이 저 대상이 됐다는 거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경찰에는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오며 가면서 들었을 개연성은 있어서 고의로 누설하지 않아도 이름 정도는 누설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석연치는 않죠. 근데 저는 그거 쉽지 않아요, 선배님. 저도 이게 본청 사건도 아니고 논현 경찰서 사건인데 논현 경찰서고 인천이에요. 네. 서울 강남 경찰서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은 보통은 그런 거 그냥 이름 거론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은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고 봐요. 저는 그거 그리고 경찰이 중간 발표할 때 우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알려졌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 정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누설됐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도봉구 아파트 연말에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있는데 저 연말에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도봉구 방학동에서. 그런데 이거 화재 원인 나왔죠 지금. 담뱃불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게 완전 더 실한데. 예. 이게 성탄절 새벽이어서 뉴스들을 많이 뭐 안 보신 분이니까 뉴스를 본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봉구에는 아파트 3층에서 실화 가능성을 현재 받고 있는데 성탄절 전날 새벽 거의 5시 가까운 시간에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던 거죠. 그 바람에 3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3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게 담뱃불 때문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아, 요새 근데 아파트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저 담배 피면 계속 저 냄새 올라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이 주인, 집주인 70대 노부부 그중에 만약에 담배를 폈다고 하면 가능성은 아마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을 고의로 내면 방화죄로 처벌하고요. 불을 이제 실수로 내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 같은 데서 불 실수로 내요. 이런 경우에는 실화죄가 적용이 되는데 실화죄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만 가능합니다. 과실에 의한 처벌이니까. 다만 중실화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막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인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중실화죄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과거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경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도 용산구 자택에서 이제 담배 피우다가 방 안에 꽁초를 버려서 불이 번져서 이웃들이 이제 다친 사건인데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라고 금고 2년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금고와 이제 징역의 차이는 이제 노무 강제 노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담배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거라고 한다면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양변 뭐 고의로 그러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담뱃불을 실수로 하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요? 그분은 아무래도 이 민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의 불법과 형사의 불법은 가장 큰 차이가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면 본인의 실수로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유가 돼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느냐 하지 않습니까? 담배꽁초 때문이 맞다라면 형사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그분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담배꽁초 그냥 재떨이에 멀쩡하게 버렸는데 이게 불이 난 거라면 좀 지금 조명님 말씀대로 단순 실화가 되는 건데 담뱃불도 뭐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랬다면 이제 중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민사소송은 중실화든 일반실화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화죄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치사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과실치사? 네. 그래서 적지 않은 형량이 부여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70대 노부부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졌죠. 손해배상을 해줄 재력이 없을 수 있다. 자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안타깝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요거 짧게 짚어보죠. 손변
이거 참 30대 남성의 전통시장에서 장난감 지폐를 내고 물건을 사갔다. 예, 네,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 물건 파시는 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주 상당경찰서가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 3일에 상당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70대 어르신에게 이제 장난감 지폐를 지급하고 4,800원을 이제 돌려받은 거죠. 5만 원짜리를 낸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장난감 지폐인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네. 잘 자세히 안 보잖아요. 아, 그렇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을 해서 가짜 돈을 주고 이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써서 이 A 씨가 이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이제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뭐 위조 지폐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사기죠, 그냥. 그냥 장난감 지폐인 거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위조 지폐 관련된 범죄로는 처벌 못할 거예요. 오인 가능성이 없어요. 딱 보면.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정도로 네. 만들어내야 이게 네. 위조 지폐라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누가 헷갈렸어. 진짜 5만 원짜리를 네. 칼라 복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조 지폐인데 네. 이걸 누가 위조 지폐라고 하겠어요. 근데 진짜 소위 말 맞더라. 전통시장이 바쁜데 네. 어르신들 그분 상인분들도 나이도 많으신데 접어서 내밀면 받고 바로 그냥 거스름돈 주기 마련이잖아. 이 사람 좀 괘씸한 게 네, 물건보다는 거스름돈을 가지고 있었구나. 한 곳에서는 3천 원어치를 산 거야. 3천 원짜리 네. 5만 원 내고 4만 7천 원 받았죠. 네. 어이, 사장님 만 원 덜 주셨는데요. 그래서 5만 7천 원을 거슬러 가게 됐어요. 허리다 진짜. 네. 이게 아우, 이제 얄미워. 장난감 지폐를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를 이렇게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거나 네, 이럴 때 네.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 놀이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악용해서 했다라고 하고요. 동종 정가가 30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이분 또 나와서 똑같은 행가 버릴 수 있어서 5만 원짜리 꾸겨꾸겨 접어서 이렇게 주는 거 싹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올해 마지막 살롱드지네요. 올해 마지막 그림은 뭐 어떤 그림일까요? 양면에 살롱드지.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자, 양주 변호사. 아, 오늘 그림은 천사가 뭐 절벽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뭐 제가 좋아하는 화가고 아마 살롱 디제에서 스핑크스 그림을 소개를 한번 한 기억이 있어요. 규스타프 모로의 작품이고요. 레오카디아의 사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네. 건지 알 수가 없으실 거고. 아, 빨간 옷이니까 천사는 아니겠구나. 네, 사포라는 인물은 6세기에 활약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스의 여류 시인이고요. 서양사에서는 최초로 여류 시인으로 기록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포. 예, 네. 그 사포입니다. 사포 네. 알아요? 알아요. 네. 예. 굉장히 옛날에 세계사 때 나왔어요. 아. 시험에 나온 건 기억해요. 상식은 없어도. 예? 와. 나왔어. 이제 사포 여류 시인. 그게 기억이 나요. 30년 일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네? 와, 대단하. 하시네. 역시 천재. 네, 하여튼 이 사포가 어느 정도였냐면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에는 음악의 신 뮤지가 9명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아니다, 10명이다. 사포가 또 10번째 신이다라고 했으면 그건 훌륭한 여류 시인이었고 지금도 이런 건 몰라요. 지금도 일부지만 작품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도 있으면 온전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유실돼서 일부 조각들이 뿔뿔이 남아 있는데 이 사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류 시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겠지만 손에 들고 있는 악기를 봐도 이게 비파나 현 같은 걸 뜯으면서 이 시를 낭송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예능인, 연예인의 지위에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도 당대에도 본인 활동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호응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뒷얘기가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원래 레스보슴 출신인데 동성애자였다. 여성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서 지금 레스보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여성 동성애를 말하는 레즈비언이란 말이 이 사포로부터 유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연하의 남자를 짝사랑하다가 그게 틀어지면서 뭐 목숨을 잃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워낙 여류 시인이기도 하고 또 미모도 뛰어났었는데 자신의 나이듦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것도 정설은 아니고요. 괜히 이제 유명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우리가 이성규 씨에 대한 뒷얘기를 하듯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로의 그림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천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죠. 이 카오레아의 바위라고 하는 섬에 있는 바위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본인이 겪었던 아픔을 잊고 살아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사포가 목숨을 바치는지 아니면 생을 잃었는지는 그것이 또 확실하지 않은데 화가 모로는 아마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포가 아니라 사실은 찬사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기록될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 이성규 씨 영면을 빌고요. 그 이름만 아름답게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저는 믿는 마음에서 이 비슷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올해 마지막 그림은 좀 슬프네. 이성규 씨 사망 소식과 연관된 그림이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저 살롱드지까지 했고 신3분 시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변 손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